말해봐. 말 안 한 게 뭐냐고. 니들 결혼 친엄마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결혼을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친엄마 말만 나오면 승질부터 내는데 그러지 마라. 난 솔직히 니들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니들 결혼 깨졌어도 두 손 놓고 보고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니 친엄마 다르다. 나도 오늘에 알았어.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았대.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주급고비도 여러 번 넘겼대더라. 그 담당 의사가 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고. 너네가 인연이 되려 그랬는지 두 집안이 아주 친하게 지냈나 봐. 니들 결혼 깨졌다는 거 알고 다 죽어가면서도 네 시어머니 만나서 너네들 결혼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댄다. 마지막으로 눈 감으면서도 내내 네 걱정만 하더라. 네 마지막 모습 가슴에 담고 떠나겠다고. 그 몸으로 결혼식에도 왔었대. 네 눈에 띌까 봐 몰래 보고 갔대더라. 그 길로 병원 가자마자 그렇게 허무하게 갈 줄 알았으면 나라도 따뜻하게 대해줄 걸.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널 알고 있었니? 응. 근데 왜 말 안 했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대. 당신이 조금이라도 신경 쓸까 봐 우리 엄마한테 모르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대. 우리 같이 가보자. 그래야 당신 마음도 편할 거야. 거기 갈 필요 없어.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내가 거기 왜 가니? 무슨 자격으로 가니? 조문객 자격으로? 자식 자격으로? 나하고는 이미 옛날에 끝난 인연이야. 부모 자식 간에 끝난 인연이 어딨어.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마. 속은 안 그러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다 죽어가면서도 날 위해 있었다고 내가 감지덕지 할 줄 알았니?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정말 기분 더럽고 불쾌해. 왜 다들 자기 멋대로니? 내가 그렇게 해달랬어? 왜 원하지도 않은 짓을 해? 그 덕으로 결혼한 거라면, 단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거라면 이 결혼도 물르고 싶어. 심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정말 화낸다. 뭐하나? 저 사람 냉수 먹고 속 좀 차리게 하려고요. 안 가겠대?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성질 부려도 지속도 안 좋을 거야. 좋을 리가 있나? 그럴 겁니다. 저 사람 원래 미안하고 죄송하면 겉으로 짜증내고 성질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 장모님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건 다 압니다. 그나저나 신혼 첫날 밤이 이렇게 보내서 어떡하나. 그래서 저도 냉수 먹고 속 좀 차리려고요. 열받아 죽겠습니다. 잘 생각했네. 우와, 죽는다. 어우, 맛있어 죽겠네. 그게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 아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콧구멍으로 넘어가? 근데 이 동네 무지하게 좋다. 짜장면도 24시간 배달해주고. 자기 저녁 먹었지? 사람 앉혀놓고 어떻게 혼자 홀랑 가서 저녁 먹고 오냐? 그만다나 먹을래? 됐어! 에이, 아깝게. 암튼 난 여기서 터잡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대체 어쩌려고 그래?
말했잖아.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고. 선택해. 둘이 같이 올라가든가, 내가 여기 와서 아주 같이 살든가. 어우, 맛있다. 옛날 딸 맛 그대로야. 이 동네 장이 팍팍 간다. 어우, 소름끼쳐. 얼른 먹고 선생님한테 가봐. 무지하게 혼날걸? 뭐라 그래? 여기 짜장면이 무지하게 맛있대. 또? 만두 하나 줄까? 그랬더니 싫어? 그러던데? 또 또? 여기 아주 눌러 살겠대. 짜장면이 맛있어서 정이 팍팍한데? 이걸! 아 물어봐 물어봐! 진짜야! 아 자존심 상해. 나가면서 가만 보니 완전 내숭이잖아. 하, 가만 안 봐도 내숭이게 생겼어. 근데 방에 있는 저 남자는 누구야? 넌 여태 듣고도 모르겠니? 동창이냐? 아니 됐어 됐어 안 물어봐. 남편이래잖아. 그것도 전남편. 천연척하더니 이혼녀래. 기가 막혀서. 그럼 전남편이 여기 왜 찾아왔을까? 짜장면 먹으러 왔나? 하긴 우리 동네 짜장면이 맛있긴 해. 그만 가라. 짜증난다. 근데 어쩐지 우리랑 여러 가지로 상황이 비슷한 것 같다. 뭐가 비슷한데? 우리도 초등학교 동창인데 결혼할 거잖아. 이혼은 안 할 거지만. 공주야. 난 남편 없는 네가 참 좋다. 저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치? 전 남편인 것도 몰라요. 전 남편이 아니고 현재 남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겠지. 얼굴에 전 남편이라고 써 있구만 뭐. 선생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게. 어떻게 할 건가? 데리고 가야죠. 나그러서 보기보다 고집이 세. 그럼 여기서 출퇴근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바로 쏘면 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위험해.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조심하겠습니다. 대신 잠잘 때만 허락해 주십시오. 마땅한 방이 없다던데 여기서 자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진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간이 침대 펴고 자겠습니다. 저야 어차피 각오했으니까 비피할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든가. 선생님, 내쫓아달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나 기운 없어서 젊은 사람 못 내쫓아. 이런다고 누나 나 깜짝할 줄 알아? 어림짝도 없어. 해볼 테면 해봐. 웃겨 정말. 저렇게 톡 쏘는 맛이 매력이 있나 보지? 에? 예. 삼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어디니? 미칠이한테 왔어. 자고 갈게. 자고 온다고? 야, 그럼 둘이 잘 돼가는 거니? 아직은 아니야. 자세한 건 올라가서 말할게.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나 올라가서 얘기하자. 그 질부한테 잘해줘라.